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 번째 카믹 스트립, 예, 만화를 통해서 배워보는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보시다시피 그 여기 있는 조그만 녀석이 아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예, 아버지, 둘이 닮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쪽에 이건 같은 사람입니다. 역시 아들, 그리고 아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엄마.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아들이, 예, 보시다시피 뭐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냥 또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그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대화는 단절됐고, 그렇다고 나가서 활동적으로 노는 것도 아니고, 물론 또 한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학원도 뭐 어떻게 보면 집 밖에서의 활동이긴 하니까요. 근데 그냥 휴대폰만 보고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지켜보던 옆에서 아버지께서 you know, 야, 너도 알지만 when I was a kid, 내가 어렸을 때 we would go outside on days like this. On days like this. 예, 오늘 첫 번째 표현 예, 꼭 아셔야 되는 거. On days like this.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같은 날, on days 어떤 날들 like this 오늘과 같은 날들에는 we would go outside. 그래서 would do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말은 과거에 거의 습관적으로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좀 답답하잖아요. 아들 놈이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뭐 휴대폰 갖고 장난만 하고 앉았으니까 야 이렇게 이런 날에 아무도 좀 좋은 날 이런 날에 옛날에는 참 아빠는 어렸을 때는 항상 나가곤 했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 말을 받아칩니다. 아주 똘똘해요. 뭐라고 받아칩니까? Boy howdy. 이거는 이제 텍사스나 그 미국 남쪽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howdy howdy 그러면은 어, 여보게, 안녕하세요. 뭐 그런 뜻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Boy howdy라고 표현을 하면 앞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상대방이 했던 말에 대한 어떤 동의, agreement 또는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지지, support를 나타내는 일종의 감탄사, 감탄구입니다. 즉, 앞에 한 말에 대해서 예, 그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계속 이어요. Those were some good old days. 참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I will tell you what. 나도 한마디 좀 하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문제 화면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얼굴이 나오죠. 허허, 요놈 봐라. 지금 아들이 나이가 돼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쵸? 근데 아버지께서 약간 핀잔하듯이 야, 이렇게 날 좋은 때는 참 아빠는 너만 했을 땐그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한단 말이 예, 맞아요, 맞아요. 참그옛 시절에는 참 그랬죠. 저도 참할 말이 있는데요. 라고 이제 하니까는 예, 아빠가 벌써 눈빛이 예, 사납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인지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예, 얘기를 합니다. Why does he bring stuff up if he doesn't want to talk about it? 그래서 bring something up은 뭐뭐을 끄집어내다 가지고 오는데 up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할때뭐 책상 아니 테이블 같은 거 예, 그런데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딱 놓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느낌, 즉 화제거리를 가져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Why does he bring stuff up if he doesn't want to talk about it?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불평하니 불평을 하죠. 뭐라고요? 아니,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왜 화제를 꺼내죠? 하고 아들이 엄마한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참할 말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들과 어른 사이, 물론 미국은 뭐 식구가 아닌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만 하진 않지만은 예, 그 당연히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매너는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확인하셨던 이 멋진 표현들을 가지고 예, 한번 영작 연습을 하겠습니다. 왜?
Right to speak에서는 모든 거를 이해하고 독해하고 그렇죠? 물론 지금 여기서 듣기는 빠졌지만 그래서 그거를 영작해서 비로소 나의 표현으로 만든다는 거. 그것도 관련 내용은 제 사이트에 링크가 있으니까는 반드시 오셔가지고요. 예, 확인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작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은 많이 안 드릴게요. 바로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바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같이 더운 날에는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회의 때그 문제를 꺼내 보세요. 좀 전에 했었죠? 여기 있었죠? Bring something up. 이 노래는 좋았던 옛 시절을 옛날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시면서 바로바로 사실은 답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자, 1번 답을 말 이렇게 안 나옵니까? 예, 답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번의 답. On hot days like this, we should stay indoors. 자, 두 번째 답이요. 본인이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지금 꼭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 답. 회의 때그 문제를 꺼내보세요. Bring up that problem 언제? At the meeting. 미팅에서. 또는 회의 중에 하면은 뭐 during the meeting으로 바꿔 쓰셔도 예,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됐든 간에 이 노래는 좋았던 옛 시절을 옛날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한 표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This song reminds me of the good old days. 자, 그럼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더운 날에는 그래서 아까 위에 했던 표현 있죠? On days like this. 근데 days like this인데 더운 날이었으니까는 뭐만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hot만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So on days like this. 근데 어떤 날? hot days. 오늘 같이 더운 날들에는 we should stay indoors.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Stay indoors는 내부에 머물다, 실내에 머물러 있다, 즉 집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Stay indoors. 그다음 두 번째, 회의 때 언제? 회의 때 at the meeting 그 문제를 꺼내 보세요. 아까 했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다, 화제를 꺼내다, bring something up. So, bring up that problem 언제? At the meeting. 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거. 예, 맨 마지막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설명 안 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노래는 좋았던 옛날을, 옛일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핵심은 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Remind somebody of 해가지고 이 표현의 뜻은 뭐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of 뒤에 나온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켜 주다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는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반드시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This song 이 노래는 this song 뭐 한다고요? Reminds me 나에게 무엇을 기억시켜준다. 뭐를? Of the good old days. 좋았던 옛날을. 예, 이 정도 표현이면 많죠? 예, 굉장히 유용한 표현. 실제 사용이 아주 가능한 표현들이니까 반드시 영작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드시고요. 예, 링크는 제가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다른 내용도 꼭 확인하시고 영어 실력을 계속 향상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